네, 안녕하세요. 살림 강의하고 있는 권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CBT 복원 문제 풀이를 좀 시작할 건데요. 자, 이제 수험자분들의 이제 응시하셨던 기억에 의거해서 이제 주요 포인트 아니면은 자주 출제됐던 좀 교차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모아서 출제율 빈도 높은 문제 위주로 일단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량 침엽수 묘목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보시면은 측하가 정하보다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하 쪽이 조금 더 우세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량 묘목의 조건을 보면은 가지가 가늘다든지 줄기가 곧다든지 도장이 되지 않았다든지 근원경이 크다든지 정하가 좀 완전한 거, 온전한 게 좋다. 그리고 정하 쪽이 좀 더 우세한 것이 좋다. 이런 형식의 어떤 묘목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번은 어쨌거나 측하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쪽에 대한 질문이 가끔 있던데 균근이나 공생 위생불이 충분히 부착된 게 어떤 조건이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공생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공생 미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량 묘목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어린 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시기가 수액이 충분히 흐르고 있는 6월에서 9월쯤 실시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빠르거나 느린 것도 괜찮아요. 근데 2번을 보시면은 한 번만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을 했는데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실시한다. 요게 좀 틀린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간벌 이후 불량목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다라고 시기가 간벌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조림은 5년 정도 경과하고 실시하는 그런 시기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벌 이후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수입을 위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수입을 위해 실시하는 개념 같은 경우 간벌이라고 해서 중간 간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틀렸다. 자, 옳은 것은 시기 개념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소나무 종자의 수분된 후 성숙한 시기를 물었는데 이 종자의 성숙 시기는 크게 개화 결실을 1년, 2년, 3년, 4년형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현을 하기를 개화 당년 이듬해 아니면은 3년째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개화한 이듬해 가을에 성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꽃핀 직후 바로 종자 성숙하거나 꽃핀의 가을에 성숙하거나 아니면 이듬해 가을에 성숙하는 등으로 종자들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공식은 종자 미터 제곱당 파종량 산정 공식인데 이때 A 곱하기 S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이 A 곱하기 S 위쪽 부분인데요. A라는 것은 파종 면적을 의미하고요. S라는 것은 묘목의 잔종 본수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4번 면적당 묘목의 잔종 본수를 곱한 값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요. 보통 파종량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특정 부분을 묻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계산 문제 위주로도 꽤나 출제율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량률과 발화율을 곱한 효율 개념에 대해서도 묻는 형식이 꽤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정 부분을 묻거나 계산 문제를 내거나 효율적으로 이제 순량률과 발화율 곱했을 때 효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묻는 형식 이렇게 세 포인트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자, 다음 중 내음력이 강한 거. 자,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내음성 혹은 뭐 내음력이 강한 수종 그거 음수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수종을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극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제율이 조금 이제 높은 음수 쪽이 참나무나 주목, 전나무, 개비지나무인데 그 중에서도 주목은 극음수 쪽으로 속해 있는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묘목의 뿌리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단근 작업을 생략해도 되는 거. 자, 대표적으로 아래쪽 해설에도 있지만 생략 가능 수종으로는 낙엽송, 느티나무, 편백, 전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그 이제 은행식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그 종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잖아요. 원래 같으면은 다양한 또 수종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 정도만이라도 제대로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측근이 발달한 1년생 산출묘는 보통 당근 작업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근 작업에 대한 특징들 다시 한 번 더 눈으로라도 가볍게 읽으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 번 반복해서 습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한 번 더 짚어두고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밤 도토리 등 함수량이 많은 전분종자를 추운 겨울 동안 동결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저장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호 저장법이 있는데요. 보통 은행나무나 밤나무에 뭐 밤이라든지 참나무류에 보면 이제 우리 도토리 같은 것들 열매가 있죠. 전분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은 이 전분, 이 당분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패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저장법을 활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산림 토양에서 부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자, 4번에 보시면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염기를 흡착하는 능력인 염기 치환 용량이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식층의 경우에는 유기물이 부식이 됐잖아요. 양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량이 분해, 그 유기물이 다량 분해되어 있는 층이기 때문에 미생물 분해 때문에 약간은 흑갈색을 띠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염기 치환 용량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미생물 분해로 인해서 산성을 띠고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염기 치환 용량은 크다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원생님의 파괴된 뒤에 회복한 산림의 정의 문제가 나왔고요. 이걸 우리는 이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산불, 벌채 등으로 훼손된 산림이 새롭게 숲으로 거듭나는 경우를 이차림이라고 표현하죠. 1번의 1차림은요, 자연적으로 발달한 숲을 말하고요. 3번의 이제 원시림 같은 경우에는 천야림이라고 해요. 재해를 받은 적이 없는 산림이고, 4번의 극산림은 뭐였죠? 숲의 어떤 천의 단계 중에서 성숙되고 안정화된 마지막 숲의 단계를 우리는 극상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덩굴대굴시 사용되는 디캄바액지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요, 30도씩 고온 조건에서도 사용을 한대요.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온 조건에서 어느 정도 약간 변성이 일어나면서 증발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작업자의 어떤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보통은 너무 고온일 때는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혹은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디캄바 약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능하면 약액은 땅에 흘리지 않도록, 대량의 어떤 농축액이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이게 강우가 만약 예정돼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약재의 어떤 작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정을 이제 변경을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고온에서는 증발할 경우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작업자의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중지를 하는 편입니다. 자, 사용한 동안 당연히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빈병을 회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